지성무이라. 그 성이 둘이 없다. 같다는 말이요. 생사가 바로 열반이고 열반이 바로 생사다 말이야. 둘이 아니다 말이죠. 생사 기성이 불이라는 말과 같죠. 그걸 공하라고 그랬어요. 공하라고 하는 공산주의 그 공하라는 것은 모두 다 너도 나도 다 동무동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없이 다 같이 동무다 이거예요. 다 같이 하나의 인민이다 말이죠. 그런 사상처럼 공화를 해요. 서로가 융화가 된다 말이죠. 융화란 말은 서로 통한다는 말입니다. 생사가 바로 열반이요. 열반이 바로 생사다. 생사와 열반은 범부는 둘로 보지만은 범부들은 생사 열반을 둘로 보지만은 하음경의 도립, 법성의 차원에서 보면은 둘이 아니다 그 말이죠. 손등과 손바닥이 분명 둘인 것 같지만은 손등이나 손바닥이나 다 손이요. 손등 없는 손도 없고 손바닥 없는 손도 없잖아요. 뒤집으면은 열반이고 뒤집지 못하면은 생사고. 그러니까 해탈하면 열반이고 해탈 못하면 생사인데 해탈을 한 부처나 해탈을 못한 중생이나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는 그 말입니다. 기성이 무이라. 하음경에 이 말이 여기에 통합니다. 심불급중생이. 삼일체와 같이 심불급중생이 시삼무차별이야. 마음과 부처와 및 중생이 이 셋이 차별이 없다. 마음, 부처 또는 중생 이 셋이 차별이 없다 그 말이죠. 마음에서 둘로 나오잖아요. 마음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마음을 위하면은 중생이고 여기는 깨달은 사람이고 여기는 위한 사람이고 여기가 이제 열반이죠. 부처가 얻은 것이 열반이고 중생이 얻은 것은 생사고 마음에서 본다면 둘인 것 같지만 둘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보면은 생사와 열반이 다르지 않단 말이요. 그렇다면은 선을 어떻게 그어야 되죠? 요렇게 그어야 되겠구만. 생사가 바로 열반이고 열반이 바로 생사예요. 예? 서로 통해요. 손등이 바로 손바닥이요. 손바닥이 바로 손등이다 말이요. 이 손이나 이 손이나 둘이 좌우 손이 다른 것 같지만 나 한 몸에서 보면 좌우 손이 다 내 것이지 뭐 다를 바 없잖아요. 둘인 것 같지만 둘이 아니라요. 두 손인 것 같지만 한 몸의 손이다 그 말이죠. 한 몸의 손에서 보면 두 손이 둘이 아니거든. 이 손도 내 손, 이 손도 내 손해서 생사열반이 서로가 통한다 말이죠. 중생이라 해서 나쁠 것 없고 부처라 해서 더 좋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차별심으로 보니까 중생은 고통을 받으니까 나쁜 것 같고 부처는 고통을 벗어나서 해탈을 했으니까 좋은 것 같을 뿐이지 그 자리는 둘이 없어요. 파도와 물은 둘이 아니라요. 물이 파동치면 파도요. 파도도 가라앉으면 물이거든. 그 원리라요. 법성의 자리에서는 둘이 아니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도 내가 원흉의 도리를 말한 겁니다. 이사명연
무분별 칫불보현 대인경이라. 거기까지가 대인경지를 말한 거요. 이 사국에는 대인경지라요. 어서부터 어디까지 가요? 초발신지 변경각 생사열반 상공하 이사명연 무분별 칫불보현 대인경. 거기까지가 대인경지요? 대인은 부처님도 대인이라고 하지요. 가장 큰 분. 대인이 바로 성인이고 부처입니다. 대인을 달리 말하면 성인이라고도 하고 또는 부처라고도 하죠. 주역에서는 대인을 대단하게 크게 말했죠. 그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대인은 주역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인자는 네 가지 그 대인을 말했어요. 공자가 여천지로 합기도 또 여일월로 합기며 여사시로 합기서 여귀신으로 여기만 글자 한자 더 있죠? 이건 공자 대인을 말한 거예요. 주역에서 공자 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인이 보통 몸이 큰 사람 보고 대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뭐 성년이 된 사람 보고 대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대인은 대학에서 말한 대인이요. 대학에서는 대인이 그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명명덕을 하고 친민을 하고 지지선을 하는 사람 밝은 덕을 밝히고 또 뭐요 백성을 친화하게 하고 백성끼리 서로가 잘 친하게 백성이 다정하게 불평불만이 없이 백성을 친하게 하고 지극한 선에 최고의 선에 그치는 그런 대인을 말한 겁니다. 대인자는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이 합해요. 천지는 온갖 만물을 치우침 없이 사심 없이 만물을 두루두루 다 덮어주고 치러주고 하잖아요. 그 천지와 같이 광활한 광대한 덕이 천지와 같다 그 말이죠. 같단 말을 합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부합된다. 대인은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이 합하고 천지의 덕과 대인의 덕이 또 같단 말이죠. 또 물질계에서는 해와 달이 가장 밝지요. 태양과 달이 가장 밝은데 그래서 달과 태양과 달과 더불어 그 밝은 것이 합해 일월과 같이 밝단 말이죠. 대인은 마음이 이렇게 밝아야 돼요. 대인은 질서가 정연하거든. 틀림 없어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여사시로 합기서라. 사시와 더불어 그 순서가 똑같아요. 봄 다음에는 틀림없이 여름, 여름 다음에는 가을, 가을 다음에는 겨울, 겨울 다음에는 도로 봄. 그건 틀림 없잖아요. 질서가 정연하죠. 대인은 그렇게 일거일동이나 기거동작이나 숨 한번 내쉬고 들어쉬고 팔 한번 움직이고 걸음 한번 걷는 것이 다 도의 진리에 딱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 순서가 질서가 정연하게 사계절처럼 사계절과 같이 질서가 순서가 똑같단 말이에요. 합하고 여 귀신으로 합기 기둥이라. 똑같은 글자입니다. 이렇게 합기 여기는 여자고 귀신과 더불어 그
기둥이 합한다. 무슨 말이죠? 그 말은 귀신은 기둥 화복을 잘 아니까 주역에 그 점치는 것이 귀신한테 그 점교를 물어가지고 점을 치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잘 아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공자 말한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고 가지요. 쪽집게 같이 집어내고. 그래서 귀신과 더불어 그 기흉이 기흉을 합한다. 기흉 화복을 귀신과 같이 잘 안다 말이야. 이 세상 일을 환하게 그냥 거울 속 보듯이 다 본다 이거요. 그게 대인이라요. 그런 대인이요. 그런 대인 경지를 여기서 말한 거요. 유교에서 대인이나 뭐 불교에서 대인이나 그건 같은 거죠. 불교의 대인은 더 훨씬 높기야 높지.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하 이사명연 무분별 칫불보연 대인경이라. 그게 이제 대인경지를 말한 거예요. 여기가 대인경이란 말이 나왔죠. 이 사국에는 대인의 경지를 말한 거예요. 이사명연이란 말은 이란 말은 진리고 사란 말은 현실이거든. 그래서 진리와 현실이 하나로 하나가 되어서 분별 없음이요. 명연이란 말은 합할명자입니다. 그래서 이사가 명연하여 이와 사가 하나가 된 거죠. 합치가 된 겁니다. 명연하여 분별이 없다. 분별을 떠났다 말이죠. 우리는 사리 판단을 하면서 분별 가지고 하는데 부처님의 경지는 마음의 생각을 다 떠났기 때문에 잡념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와 사가 또 같아요. 이가 바로 사고 사가 바로 이가 되어서 이사가 명연하여 명연이 형용사라요. 명연은 하나로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별 없으며 분별이 없단 말은 구별이 없다. 분별심을 안 낸다 말이죠. 이에 대해서도 분별심을 떠났고 사에 대해서도 분별심을 떠났다. 진리와 현실에 대해서 분별심이 없지 진리와 현실이 둘이 아니다 말이죠. 진리가 바로 현실이고 현실이 바로 진리다 말이죠. 공자의 말이 또 나옵니다. 이도리와 같은 말이죠. 공자 주역에 성인들이 아는 것은 이렇게 알아요. 통호 주야지도의 지라. 낮과 밤의 도에 통하여 안다. 어떤 사람이 뭐 낮인 줄 모르고 밤인 줄 모르겠어요? 낮이나 밤에나 상사랑 뭐 낮에 우는 새는 뭐 배가 고파서 우는가? 내가 낮인지 밤인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공자가 특별히 저런 말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주역에 아까 저도 주역 말이요. 밤에 우는 새는 이미 거려워서 운다고 뭐 밤이라고 할 때는 어두운 게고 낮이라고 항상 밝은 게거든. 밝고 어두운 것이 다르죠. 시간으로도 다르고. 이렇게만 아는 것은 우리가 분별로 알죠. 낮이다 밤이다. 낮에는 낮이라고만 알고 밤에는 밤이라고만 알지.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분별이고 성인들은 주야의 도에 통해서 알아요. 그냥 낮 시간과 밤 시간으로 보면은 어둡고 밝은 것이 달라가지고 분명히 분별이 있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분별이 되지요. 그러나 이리래서
보면은 일일에서 보면은 뭐가 있냐? 낮과 밤이 똑같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가로칩니다. 이렇게 하면은 분별이 아니고 맹연이네요. 이산맹연. 이걸 무분별이라고 그랬죠. 분별이 없다. 이산맹연 무분별. 맹이란 말은 분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루라는 하루 차원에서 보면은 하루 안에 밤도 있고 낮도 있으니까 다른 것 같지만 다를 게 없죠. 하루에서 보면은 밤도 그 하루고 낮도 그 하루다 말이죠. 그러면은 낮은 열반이라면 밤은 가령 생사라면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잖아요. 밤을 열반이라고 볼까요? 잠자니까. 낮은 활동하니까 생사로 보고, 예? 활동하는 동작이 여기가 이제 동하는 거죠. 여기는 고요관계고 밤에는 잠잘 때는 고요한 거다뇨. 동정관계라고. 동정이 바로 생사와 열반 아니요. 여기는 생사고 저는 열반이고. 생사 열반이 둘이 아니란 말이죠. 둘로 보면 둘이지만은 그 본성은 기성은 무이라. 그 성품은 그 본래의 성리는 둘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명연 무분별이라. 이와 사가 이와 사의 걸림이 없어서 분별이 아니야 뭐야 명연하여 분별이 없다. 명연이란 말은 합치라는 뜻이에요. 이 자가 합할명자요. 글자가 거둘명자 여기서는 합할명 글자가요. 합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사가 하나가 되어서 합치가 된다 말. 이와 사가 다른 것 같지만 이게 다르지 않다 말. 이사가 혼연일체요. 이사가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사 명연이라고 한 거죠. 이사 명연은 바로 혼연일체를 가리킨 거예요. 혼연일체니까 분별이 없지. 분별을 떠나버렸어요. 그 한 생각만 떠나버리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분별심, 차별심, 여러 가지 잡념, 여러 가지 인식을 찾고 이 생각, 저 생각을 일으키니까 이와 사가 둘로 보이고 분명히 다르고 분별이 있지만은 부처님의 경지에서는 법성을 깨달아 안 법성의 차원에서는 이와 사가 또 합일되었단 말이죠. 합일된 거예요. 하나로 합해진 거. 명연이 바로 합일이요. 합치가 바로 합일입니다. 합일이 되어서 분별이 없단 말이죠. 우리나라 남북한이 빨리 이산명연 무분별이 돼야 할 건데 남북한이 갈라져가지고 지금 남한은 자본주의고 북한은 공산주의고 해가지고 빨갱이 검정이 이렇게 둘 태극기가 둘이 달라 있지 않아요? 이것이 빨리 무너져야 돼요. 그거 무너질 때 성불하는 거예요. 철조망 다 거둬야 돼요. 철조망 쳐놓으니까 분별이 생겨가지고 비무장지대하며 남한 북한 이렇게 딱 가로막았죠? 38선이 그것이 없어질 때가 이산명연 무분별이라요. 그렇게 될 때는 정신 통일의 세계요. 부처가 될 때 법성이 통일될 때요. 법성이 분열되면 중생이고 나 중생이고 법성이 통일되어 버리면 부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법성 분열증 환자들 예? 쉽게 말하면 정신 분열증 환자와 같이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들은 법성 분열증 관자입니다. 뭐 건강하다고 병 없다고 뽐낼 게 하나도 없어요. 법성 분열증 환자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떠나버리면 이제 부처예요. 이제 법성을 통일한, 법성이 통일된 건장한 건전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부처요. 정신 통일을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들이 정신 분열증 환자들이 꽉 차거든요. 그래 지금 청소년들이 미국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막 길거리에 나와서 나쁜 것이 범법행위 많이 하잖아요. 경찰이 막 동원돼가지고 막 그거는 방언이라고 욕보잖아요. 선진국이 더 나빠요. 지금 살기가 더 각박하고 삭막하고 아주 참 형편없는 오랑캐 지방이요. 오랑캐들이요. 선진국이 뭐 좋은 줄 알지만 정신을 통일 못 시키고 정신 분열증 환자가 되면은 선진국이라 우선국이 되어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인간은 가장 그 말세 그 그런 데서 이제 뭐가 되냐면 종말이 오는 거예요. 뭐 저 영생교나 무슨 것이 저 그 사람들 종말론을 부짖죠. 영생교 무슨 저 신앙촌 뭐 박태선 장로 교들 모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말론자 종말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빨리 통일해야 되죠. 법성을 통일해야 돼요. 낱낱이 법성이 분열되어서 사람은 사람, 새는 새, 짐승은 짐승 따로따로 있죠. 새와 짐승과 조류와 또는 어류, 수족, 귀신, 천인 여러 가지로 육도 중생이 벌어졌죠. 거기에다 법성에서 분열된 현상이요. 그것이 이제 분열되면은 원소도 여러 가지 백여 개 원소로도 될 수가 있고 분열되어 가지고 그렇다 해서 눈과 귀와 코를 그냥 다 그냥 분발시켜 가지고 하나를 만들라는 것은 아니에요. 눈 그대로 놔두고 귀 그대로 놔두고 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정리를 가는 거지 눈 빼고 귀 빼고 다 빼 가지고 막 갈아 가지고 이렇게 물에다 그냥 타가지고 설탕에다 것이 이제 물타듯이 그렇게 타가지고 혼연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대로 가만 놔두고 육근 그대로 가만 놔두고 호용하는 도리가 있거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고 귀로 볼 수도 있고 눈으로 들을 수도 있고 육근 호용. 육근 호용은 성인이 되면 부처가 되면 육근을 호용합니다. 그런 도리와 같이 이제 이와 사에 걸림없는 그러한 불가사의한 초능력이 거기서 그렇게 나타나요. 그게 이사명연 무운별이라요. 이와 사가 명연하여 하나로 되었다 그 말이죠. 분별이 없으며 분별이라고 해서 분별심도 없거니와 구별 지울 게 없다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서 그 자리는 시비흑백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장자 남학경 응경편에 나오죠. 응경편에 보면은 혼돈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하게 여긴 거예요. 장자 피눈물 흘린 거예요. 응경편에 내칠편 제일 끝머리요. 응경편에 장자의 장자 남학경 응경편에
숙콜이라는 숙과 콜. 여기다 제자를 썼으나 뭐 주자 썼으나 똑같아요. 중앙제는 혼돈이라. 장자 남학에 나오는데 남해 남쪽 바다에 남쪽에는 밝은 숙이고 북쪽 바다에는 또 굉장히 신속한 홀이라요. 숙홀이란 말은 문득이죠. 문득 숙, 문득 홀, 문득 편안간.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천지를 그러니까 지구가 것이 이제 그렇게 커도 번갯불 번쩍 칠 때 일곱 바퀴 반을 돈다는 그게 굉장히 석화전광. 석화전광이 굉장히 빠른 숙홀이죠. 물체 중에는 이게 참 굉장히 빠르죠. 석화하고 전광하고. 석화전광이 바로 숙홀 아니요? 예? 숙홀? 문득 돌에 불 착 하면 굉장히 빠르죠. 번갯불 번쩍할 때 빠르고. 빠른 것이 숙홀입니다. 석화전광처럼. 석화전광이 바로 빠른 물체지만은 석화 전광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그거 더 빠른 것은 뭐겠어요? 법성이 더 빨라. 그건 갈 것도 없고 올 것도 없이 이 천지 우주를 그냥 다 그놈이 주름 잡고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빠른 게 없어요. 거기서 나온 것이 석화 전광이지. 법성에서 분열되어 가지고 나온 하나의 사법으로 사로 형성된 것이 석화하고 전광이라요. 그래서 이제 남쪽 바다에 그 임금은 숙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이름이 숙이고 옛날은 이름이 한자숙이죠. 공자 이름자는 이자 아니요? 맹자 이름자는 이자고 옛날은 다 한자씩 지었어요. 이조 때 임금이 이런 자도 있죠. 아뇨 글자를 떡 갖다 뺏어가지고는 말이에요. 아뇨 이름자를 떡 뺏어가지고는 자기 임금이 이조 때 성종인가 누군가 뺏어가지고는 자기 이름으로 딱 하고는 아뇨를 옛날 그 고려 때 수백 년 전 사람을 이름을 고쳐가지고 안유라고 고쳤잖아요. 그런 망발의 세상이 어디 있어요. 아뇨 이름이 원래가 형이거든. 수백 년 후에 임금이 나와서 자기가 아뇨 이름을 뺏어가지고 형이라고 하고 그리고는 아뇨 이름을 유로 바꿔줬잖아요. 고려 때 것이 저 문신 가운데 안씨 저 것이 저 저쪽에 저 풍기 영주에 가면은 문성공 아뇨가 있습니다. 사당이 있고. 모르신가 봐. 나만 아는 비밀인가 봐.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지. 아뉴라는 분이 문성공 공자 것이 저 사당에 향교에 다 대항한 고려 때 큰 선비 율곡 선생보다 훨씬 전에 율곡 퇴계 이전에 고려 때 큰 성현이요. 현인군자지. 이 사람 이름이 원래 형이라요. 그런데 이 자로 또 고쳐줬잖아요. 이 자는 유자지요. 너그러울 유자. 맞는가. 그와 같이 옛날은 이름이 한자색이라요. 그러니까 남해의 임금의 이름은 숙이고 북해의 임금의 이름은 홀인데 중앙에 이제 남쪽 북쪽에 한 중앙에 있는 임금은 이건 두자 이름이요. 혼돈이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좌우선으로 갈라지면 여기가 이제 혼돈이고 여기가 이제 숙이고
여기는 홀이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만나요 이제 남쪽 그 임금이나 북쪽 임금이 중앙 임금이 있는 혼돈호 집에 가서 만나서 서로가 이제 회합을 가진데 중앙에 그 임금 혼돈이가 대우를 극진히 잘해줘 차별 없이 북쪽 임금 홀이나 남쪽 이름 임금 숙이를 대우를 잘해 준다 말이죠. 대우를 잘 받고 보니까 미안하거든. 그냥 그 보답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늘 갈 때마다 대접을 극진히 잘 받았으니까 그냥 있을 수 없다. 은혜를 좀 보답해야겠다 이거. 날마다 구멍 하나씩을 떨궈줘요. 그래서 7일에 착 일규가 1일에 착 일규하여 하루 동안에 하나의 군목성을 파줘요. 위에 있는 구멍이 뭐냐? 규자. 눈, 귀, 코가 일곱 구멍이죠. 눈, 귀, 코, 혀까지. 그러니까 7일에 착 7규라. 7일 만에 그 일곱 구멍을 다 만들어 주세요. 팔착자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마다 구멍이 일곱 개 있죠. 이 상체 눈 둘하고 코 둘하고 귀 둘하고 입 하나하고. 그래서 사람마다 얼굴에 구멍이 일곱 개 있어가지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중앙에 임금 혼돈만은 그런 게 없다 말이죠. 없으니 참 안 좋았다 해가지고 하루에 구멍 하나씩을 파줬다 말이죠. 만들어 주니까 7일 만에 일곱 구멍을 만들고 보니까 완성품이 되었어요. 이제 사람이 하나 되었단 말이죠. 중앙 혼돈이. 그래가지고 그것이 기독교회가 7일 만에 천지 창조하는 그 말하고도 비슷하지요. 7일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죠. 그건 도교에 나가는 말이라요. 열자 충원기에도 일변 칠 그런 원리가 나옵니다. 그건 기독교에서 도교의 동양 그것을 따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물 위에서 창세할 때 7일 만에 다 창세했다고 나오잖아요. 일변 칠 열자 충원기에는 하나에서 일곱으로 변한다는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칠수지. 불교의 그 진짜 칠칠은 49야 칠칠째를 지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혼돈은 죽어버렸단 말이죠. 일곱 구멍이 생기고 보니까 혼돈은 죽은 거예요. 혼돈이라는 것은 구멍이 없는 두루 뭉생이거든. 거다 구멍을 뚫어서 눈, 귀, 코 같은 것이 일곱 개가 다 있으니 말이죠. 이제는 죽어버린 거죠. 피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게 바로 분별이 이 파준다는 것이 바로 분별을 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착자가 분별이에요. 하루에 매일 구멍 하나씩을 떨궈주는 게 분별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별을 일으킴으로써 본래 원흉 무해한 법성은 완전히 축소가 되고 완전히 본질을 상실해가지고 변질된 법성이 된 거예요. 우리 지금 중생들은 법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변질된 법성이요. 음식이 변질되면 취업 빠져가지고 맛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변질된 그 음식을 좋아하지. 술도 그 변질된 거라 이거. 그거 먹으면 맛이 새콤새콤하니 씹지를 해도 기분이 좋다고 먹잖아요. 담배도 그런 거고 다 그 좋은 맛은 아니지만 좋아하지. 니코틴이나 뭐 알코올이나 뭐